자, 안녕하세요. 종로에커스 끝장포역에서 LC를 강의하고 있는 임태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패러프라이징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바꿔 쓸 수 있는 패러프라이징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죠.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단어들이다 짚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강추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데이트. 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업데이트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좋아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업데이트하면 좋아지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최신의 소프트웨어로 바꿔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면요, 최신의 상태로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바꾸는 거. 즉, 우리가 모르는 이 업데이트는 change라는 뜻으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르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업데이트이 좋아진다라는 개념과 헷갈리냐면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발음 구조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데 업그레이드는 그레이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좋아지는 게 맞아요. 대신에 업데이트하면 다시 한번 최신의 상태로 바꿔주다 라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솔직히 다 까먹으셔도 좋으니까 이 업데이트하고요, 지금 제가 말할 이 비즈니스 트립 out of town 요 표현만 기억하고 가셔도 두 문제는 살릴 거예요. 자, 우리 parse report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걸 간단하게 짚어보고 실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skimming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토익 수업을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 용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skimming은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왜? 빨리 봐야 돼. 우리한테 문제를 볼 시간을 주지 않아요. 자, skimming이라는 건요 문제를 미리 보라는 뜻입니다. 훑어보기예요. 스치듯 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 수업이 아니에요. 리딩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차피 문제와 보기를 미친 듯이 꼼꼼히 봐봤자 정답 안 나와요. 정답은 스크립트에 있단 말이죠. 대신에 이 스키밍을 미리 함으로써 아, 얘는 나한테 뭘 물어보겠구나, 또는 어떤 스토리로 이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에서 46번 제가 먼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아까 들어서 아마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한번 풀 스크립트 쭉 들려드리고 스키밍하고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s. Rhine. Can you spare a few minutes? I'd like to discuss a job opening within our marketing firm. A position is available at the San Antonio branch. I'd like to take it. Oh, San Antonio? But you've been doing very well here. My parents live in that area, and I've wanted to be closer to them for a long time. I know that you oversee such transfers, so here's my request form. I see. Well, I'll take a look at it. Expect an email response from me by next Monday indicating our decision. Thanks a lot.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꼭 여기서 문제를 풀라기보다는 어떤 스토리였는지를 좀 기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들려드린 거고요. 같이 한번 스키밍 가보면요. 자, 일단 여기서 원래 우리 문제를 보면 most likely 원래 없어요. 근데 원래 사실 있는 애야. 근데 보세요. 아까 좀 우리 생략하자고 했죠.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most likely 가장 뭐뭐일 것 같으니까 일단 지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하냐, 회사 물어보는 거죠. 자, 했을 때 회사를 물어보는 거고, 그냥 manufacturing plant입니다. 자, 우리 그 흔히 우스갯소리로 공장이 뭐예요 물어보면 문과는 factory라고 그러고 이과는 plant라고 해요. 뭐 제가 맨날 하는 개그긴 한데, 근데 이 토익에서는 둘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 공장이다. 만약에 얘가 정답이라 한다면 factory 이런 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dvertising company입니다. advertising이란 말은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marketing이랑 같은 거죠. 저 홍보입니다. 광고 홍보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우리가 내용을 좀 확장을 해보면 그 마케팅 디파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회사 조직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고요. 여기 나오는 마케팅 디파트먼트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 디파트먼트의 또 다른 표현은 퍼블릭 릴레이션스 디파트먼트. 이거 의외로 잘 몰라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 얘죠. 요거가 보통 보기에 등장을 하고요. 얘가 스크립트에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두 개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advertising이 marketing이라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뭐 public relations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investment firm입니다. 투자 회사네요. 투자라는 거는 돈인 거죠. 결국 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consulting agency. agency도 회사예요. 회사. 자, consulting 우리 상담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아, 여기서는 상담 자문을 받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무슨 회사에 다니냐? 사람은 처음에는 뭐죠? 공장이냐, 광고회사냐, 투자회사냐, 상담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결국 간단하게 보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요 유형은요. 사실 토익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따옴표 문제라고 하죠? 의도파악 문제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이 말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대사가. 그 다음에 솔직히 문제 보실 거 없어요.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이 말 왜 합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이 남자가 여자겠죠? 여자가 You've been doing very well here.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 이거는 직역을 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잘해왔잖니 라고 했어요. Have been ing니까 여기서 잘해왔다.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여기서 잠깐 근무한 게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여기서 근무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잘해왔잖아 라는 얘기를 뭐 한 달 근무한 사람한테 하겠어요? 최소한 몇 년은 공부한 A 여기서 근무한 사람한테 야, 너 지금 여기서 잘했잖아 이런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왜 하냐. 엔디켓은 나타내는 겁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express, state, announce가 될 수 있겠고 surprise니까 놀라워서 놀라움을 표시하려고. 네, 두 번째, offer 제공하는 거고요. encourage만 하면 격려죠. 격려를 제공하려고. 자, 이건 우리 예상할 수 있겠다. 격려를 제공한다는 건 뭔가 못했어. 사고를 쳤어. 그래서 뭐,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있는데 에이, 괜찮아. 여기서 잘해왔잖아.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죠, 내용상. 그 다음에, 자, gratitude만 알면 되겠네. 여기서는 감사해요, 고마워서. 뭔가 고마워서 여기서 잘해왔잖아. 글쎄. 자, 그 다음에 extend입니다. 요거 필수로 오늘 외우셔야 돼요. 자, extend는요, 일반적으로 연장하다, 길이를 늘린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뜻이 여기서 쓰인 게 아니라 제공하다라는 뜻을 씁니다. offer, provide예요. 그러면 offer를 제공하다, offer on offer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offer 대신에 provide 써주면 좋은데 그러면 안 돼. 너무 쉬워. 라고 하는 거지, 토익이. 그러니까 extend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제안을 제공한다? 당연히 제안을 한다. 한 단어로 바꾸면 요거겠죠? propose입니다. 뭔가 제안을 하려고 너 여기서 잘해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어떤 상황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 여기서도요. next Monday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라든지 장소, 사람 이름 나오면 얘는 키워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할 거냐를 보시면 돼요. 다음에 뭐 할 거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럼 이 월요일날 내가 뭐 해줄게요. 월요일까지 내가 이걸 할 겁니다. 하세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고요. 자, speak with the supervisor. 이야기한대요. discuss debate가 될 수 있겠고. supervisor, 뭐 감독관이긴 한데 꼭 감독관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높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supervisor, manager, director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띄워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예요. 자, visit another branch. 갑니다. 그죠? 자, stop by, 뭐 come by, drop by, swing by가 있고요. 자, 다른, another 하면요. 항상 different 생각하세요. 다른 데잖아. 마지막으로 branch 하면 stop in a store, 다른 뭐 지점에, 다른 가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provide, give, offer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럼 대답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앞에 뭔가 질문이나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 한 두 명 중에 한 명이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이 나오면 혹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상황입니다, 계속. 자, 마지막으로 turn in, 제출하다, 자, submit이라든지 Handing 이런 단어가 됩니다. Vacation request 저도 가고 싶습니다. 휴가 요청이죠. 휴가 요청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turning 하고 submit handing 제출하는 건 내는 거잖아요. 우리 반대 뜻을 보자고. 반대 뜻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럼 handing을 볼게요. Handing in의 반대니까 hand out 하면 됩니다.
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핸드아웃 하나 드릴게요. 이런 표현할 때 또 핸드아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의 반대가 아웃이니까 turn in 대신에 turn out도 쓰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자, 다 똑같은데요. turn out은요, 뭐뭐라고 드러나다라는 자동사에 보통 이때 가져 진주어 구문을 쓰고요. It turns out tha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that 이하라고 드러나다니까 여기서 hand in, hand out 관계를 보시고 또 나름대로 센스 있게 아, turn in, turn out 하시면 여기서는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지금 스크립트를 좀 보면 자, 일단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 뭐 할 수 있냐? spare 좀 나한테 줄 수 있냐? 뭐를요? few minutes 시간 좀 줄 수 있냐라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시간 좀 내주세요라는 표현이죠. So, are you free for a moment? 라든지 do you have time for a sec? 이런 식으로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라는 건데 이 are you free에서요. 우리가 free라는 뜻이 다 자유로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유롭다는 거에 반대는 뭔가 억압된 거야. 다들 노예 출신이에요? 아니란 말이지. 자유롭다는 건 갇혀있던 사람, 뭔가 잡혀있던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이때는 뭐겠어요? 여유가 있는 한가한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무료의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여기선 아니지만. 그러니까 free가 대부분 많이 쓰이는 뜻이 한가한 여유로움과 무료라는 뜻이에요. 자유롭다는 뜻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군가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보는 예를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 뜻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I'd like to요. Do like to는요. 우리가 좀 친해지기 힘든 애야. 왜? 좀 늦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do like to는 would like to가 되겠고요. 같은 표현은 want to입니다. 하고 싶다예요. 자, 나 뭐 하고 싶냐면 discuss 좀 하고 싶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빈자리가 났다 이거죠. 저 빈자리가. 자, 그런데 어디에? 우리 마케팅 회사래. 우리 마케팅 회사. 아까 내 가게, my restaurant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우리 회사래요. 근데 나 어디 회사야? 마케팅 회사거든. 그런데 보기에 마케팅이 있었어요? 없었죠. 다만 마케팅 들었을 때 뭘 생각하면 돼? 아, 광고, advertising. 그럼 그게 정답이란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Hello, Ms. Ryan. Can you spare a few minutes? I'd like to discuss a job opening within our marketing firm. 자, 여기서 our가 잘 안 들렸어요. Our marketing firm 이런 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감각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건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서도 이거 계속 눈으로 익혀두시고 이 our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서.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갑니다. 자, 자리가 이용 가능하대요. 어디서? San Antonio Branch에서요. 자, 이 말은 뭐야? 지금 다른 데 가고 싶은 거야. 다른 지점에 자리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 그거 갖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상황 나왔다. 어떤 상황이죠? 나 전근 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San Antonio로 이동하고 싶어요. A position is available at the San Antonio Branch. I'd like to take it. 자, 이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San Antonio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an Antonio 여기? 자, 그 다음 나오죠. 자, 근데 너 여기서 잘해왔잖아. 이 말은 오랫동안 잘해왔는데 나랑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는데 딴 데 가고 싶대. 그 어떤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아직 뭐 회사 근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친구랑 보자고 친구랑 학교 초중고 같이 쭉 12년을 다녔는데 갑자기 친구가 다른 데로 이사 간대. 그러면 응 잘가 안녕 빠이 할 거야? 진짜? 가 이사 가? 라고 할 거란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은 뭐예요? 그치? 아쉬움이라든지 놀라움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직접적인 힌트가 드러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상황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가려고 하는데 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된 거고 그 말은 갑자기 이동한다니까 놀랐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생각할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들어볼게요. Oh, San Antonio? But you've been doing very well here. 그래서 잘했잖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전근 꼭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너 싫어서요 이런 말은 안 하고 뭔가 이유가 항상 제대로 된 게 드러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거기 사시거든요. 전근의 이유야.
그리고 나서 또 나는요 계속 원해 왔어요. 우리 아까 해아프에페 너 여기서 계속 잘해 왔잖니 똑같은 표현이에요. 계속 원해 왔어요. 옛날부터 just closer to them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바래왔단 말이죠. 되면 당연히 부모님이 되겠죠. 이쯤 되면 못 막어. 그죠? 부모님 때문에 가야 돼, 가족 때문에 가야 돼. 이러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드러날 거야? 이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올 거예요. My parents live in that area, and I've wanted to be closer to them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원했대잖아. 자, 그랬더니 또 뭐라냐면 난 알아요. Oversee. 자, 이게 감독하답니다. Oversee. 위에서 내려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니네는 이렇게 보고 있겠어? 감독한다 의미예요. Oversee. 그래서 be in charge of, 책임지는 거죠. be responsible for, take care of, deal with. 요놈들은 그냥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 다 여기저기서 자주 나온단 말이지. 외워야 돼. 모르면 틀려요. 자, 당신이 이 transfer를요. transfer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명사겠죠. 갈아타는 거, 전송하는 거, 전근 가는 거, 당연히 명사로는 환승, 전송, 전근, 전학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 전근 가는 거 네가 감독하잖아. 네가 책임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나의 요청서가 있어 라고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transfer랑 비슷한 게 transport입니다. 근데 엄연히 말하자면 transport는 실제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거예요. 운송하는 거. 최소한 대중교통을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request form 보시면 요청서, form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은 document, paper, report 이런 단어들이 될 수가 있겠죠. 종이처럼 이런 모양 된 거는 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청서 냈어요.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들어보고 다음 거 넘어가긴 할 거지만 우리 스키밍 한 거에서 뭐 있었어? 마지막 거에서 월요일까지 이 사람 뭐 할 거냐였는데 대답을 제공한다라는 보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상했죠? 부탁하거나 물어보거나 요청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끝까지 우리가 월요일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펜을 슬금슬금 거기다 일단 갖다 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다고 혹시 모르니까. 월요일 기다려야 되니까. I know that you oversee such transfers, so here's my request form.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take a look at it. 한번 살펴볼게요. review 할게요. look over, go over, examine 할게요.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해라? 기대해라. email response입니다. 아, 이 사람 이메일로 대답해주네요. 요청은 1대1로 직접 했는데 대답은 이메일로 빈정상했어 지금. 살짝 기분 상했어, 그죠? 그래서 이메일로 답장을 줄 거고 언제? 아, 월요일까지는 나한테 답장을 기대해봐 라고 하니까 월요일 나왔네. 월요일에 뭐한다? 답장을 해준다. response라고 해서 answer 똑같이 그대로 그냥 대답을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 아 요청했으니까 답변을 주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로 답장 응답한다는 건 추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했을 때 이메일은요 영어에서 이메일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indicating our decision이죠. 마찬가지로 indicate 나타내다 표현하다 보여주다 pal express show 이렇게 해서 내가 결정 내린 거 보여줄게 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맙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참고서에서 문법적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by next Monday였어요. 월요일까지잖아요. 자, 영어에서 뭐뭐까지란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y하고 until 있어요. by하고 until. 자, 근데 by는요 마감일의 개념이라서 그 어떤 시점 전까지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 어디 지원서 쓰잖아요. 그럼 금요일까지 마감입니다. 금요일까지 지원서 내세요. 그럼 금요일 전까지만 내면 되잖아요. 그게 by의 개념이야. 근데 until은 그 시간 끝까지 쭉 해야 돼요. 그건 until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이 아까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5시 10분까지입니다. 그럼 그 전에 끝나면 돼요? 안 돼요. 10분까지 쭉 해야 된단 말이죠. 요거는 until의 개념이에요. 물론 품사로 치면 by는 전치사고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조금 우리 좀 고급스럽게 풀면 그렇게 풀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해석으로 푸는 게 이런 경우에 정확한 해석을 알고 있으면 문법이 조금 약해도 이런 문제 풀어낼 수 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첫 번째,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으니까. 난 발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진짜로 이 발음을 알고 있는가를 읽어봄으로써 연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지만 스피킹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피킹 수업이 아니에요. 리스닝 수업이 거지.
그러니까 이 네이티브들의 발음 속도라든지 리듬을 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닝은 말하기가 따라갈 수 있으면 리스닝 듣기는 더 빨리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 과정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죠. 또 한국어적인 리듬하고 이 영어적인 리듬이 좀 달라요. 호흡도 조금씩 다르고. 근데 우리가 그냥 듣다가 그 리듬을 놓쳤어. 그럼 하다가 문제를 말아먹거든. 그러니까 그런 리듬에 익숙해지기 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섀도잉 하면서요. 아 여기가 정답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손 딱 하는 분들도 있고 손 이렇게 책상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눈으로 봅니다. 보면서 다 알아. 그렇지 여기 아까 정답. 읽으면서 여기 그치 힌트가 이거였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 외우지는 마세요. 우리 후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런 후기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캡처를 좀 해봤어요. 네, 후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점수가 중요하지, 그죠? 이거 한 달 들으셨어요. 저는 거의 다 한 달 들은 분들의 점수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는 저희랑 수업한 거 아니고 여기 한 달 들었는데 요만큼 이분 심지어 3주 들었어요. 3주 듣고 시험 봤는데 저 점수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죠? 이분도 첫 토익입니다. 이거 첫 토익 점수예요. 1월에 수업 듣고 시험 본 거. 그 다음에 요분도 요 점수가 첫 토익 점수예요. 1월에 수업 처음 올해 들어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한 달 마저 듣고 또 시험 본 게 요 점수가 나온 거예요. LC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저희 배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여러분의 점수가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오실 수 있어요.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협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